왼발을 풀고 짚고 엉덩이 떼면서 이쪽을 보고 돌아놓아야 돼. 엉덩이 떼면서. 엉덩이 떼면서 돌아놓아. 한 줄 일어나서 이 다리 있는 쪽, 지금 겨드랑이 들어가서 내 손목을 잡았어요. 손목 잡을 때 이제 C자 그립을 이제 훅 그립으로 바꿀 거예요. 이제. 엄지손가락을 빼서 이제 훅 그립으로 바꿀 거예요. 그다음 등대고 누우면서 손바닥이 땅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. 여기는 손바닥이 마찰력 체중 실려서 안 돼요. 그래서 뒤로 누우면 떨어져요. 떨어지면 열중현 만들면 되게 열중현 만들면서 이발로 밀면서 엉덩이 조세. 엉덩이 빼고 다리 꼬아. 꼬고 열중에서 된 이 손바닥을 뒤통수로 밀어요. 이렇게 어깨, 어깨, 어깨. 하나. 뒤로 들어가요. 이 손이 뒤로 들어가서 내 손목 잡는데 엄지손가락 빼서 잡아야 돼요. 뒤로 눕고 손바닥 땅에 떨어지면 이발 밀면서 열중천 만들어요. 이렇게 해서 열중천 만들고 다리 꼬아요. 이제 이 손바닥이 척추 따라서 뒤통수로 가면 돼요. 조금만 해도 꺾여요.